스타일은 전반적인 하이레이어한 느낌으로 형태를 냈고요. 앞에 있는 라인의 층의 느낌을 굉장히 아래까지 층의 느낌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랫라인에 이제 커트선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는 레이어를 한번 쳐봤는데요. 앞라인을 밑에 라인에 두고 층을 내지 않고 하이레이어한 느낌으로 형태 약간 디렉션을 내서 앞쪽 느낌과 뒤쪽 느낌에서 레이어드만 살짝 내서 원랭스적인 느낌으로 형태를 연결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손으로 디렉션을 해서 아래 방향으로 레이어를 내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율동감이 가볍고 형태감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레이어를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이런 식으로 윗라인은 원랭스적인 약간 스퀘어성이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형태를 잘랐고요. 윗라인에서만 이렇게 층 레이어가 앞쪽 느낌에서만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밑에 라인이 이렇게 좀 빠지는 느낌의 내추럴 레이어 앞쪽 느낌 롱 레이어 커트 오늘 한번 시연해 보았는데요. 롱 레이어 커트 하시다 보면 힘들게 생각하시잖아요. 굳이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객님들 레이어 롱 레이어 하시다 보면 뻗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너무 많은 레이어가 어깨선에 겹쳐 있으면 머리가 많이 뻗치는 현상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만 조금 피해서 형태 레이어를 주시게 되면 보다 더 내추럴한 느낌의 레이어 커트를 연출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 베이징 느낌의 약간 한 지점으로 모두 다 디렉션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 보았는데요. 오늘 저는 롱 레이어 스타일 한번 연출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